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랭킹쇼 안진영입니다. 오늘 랭킹쇼 100억 빚 갚고 새 삶을 살게 된 스타들입니다. 사실 억소리 난다고 하죠. 1억, 2억만 해도 진짜 와 어마어마한 돈이다 하는데 연예인들의 이런 돈 단위는 비연예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진 빚만 무려 50억 이상 100억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빚을 갚고 또 그 빚을 왜 지게 됐던 것인지 오늘 랭킹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업에는 수완이 없는 신동엽 씨입니다. 자, 신동엽 씨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강호동, 유재석 등과 함께 가장 잘 나가는 국민 MC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방송된 MBN 예능 쉬는 부부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부를 보고 지금 맞벌이로 바짝 일해도 월급 절반이 대출 상환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패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얘기하는데 김새롬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신동엽 씨만 모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신동엽 씨 예전에 내 기사를 못 봤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사업 실패로 80억 원대의 빚을 졌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다시 꺼내면 여기서 대성통곡하고 녹화 진행이 안 된다라고 울컥했고 혹시 사채가 뭔지 아냐 갑자기 뭔가 확 올라온다면서 1분만 쉬겠다고 얼굴을 감싸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 나가고 전혀 위기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불과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리면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신동엽 씨가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반면 성공 확률은 낮아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렸는데 출발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습니다. 신동엽 씨가 당시 DY, 본인의 이름의 약자죠. DY엔터에는요, 유재석, 박경림, 김용만, 송은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런데 동업자가 배신을 하면서 회사 주식을 다른 곳으로 넘겼고, 이 때문에 일대 주주였던 신동엽 씨는 경영권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신발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신발 사업으로만 무려 100억 원가량을 탕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한 달에 무려 몸무게가 8kg 넘게 빠졌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이 힘든 시기를 겪고 2018년 한 프로그램에서 신동엽 씨가 이 당시에 대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TVN 금요드라마 빅 포레스트 제작 발표회였는데 극중에서도 사업에 실패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톱스타 신동엽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에 실패했다기보다는 보증을 잘못 써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촬영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면 문자나 전화가 정말 많이 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빚 때문에 석 달 정도 사채를 쓴 적이 있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는 게 너무 창피했고 내가 대출 받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싶어 지인에게 부탁해서 3개월 정도 빌렸다는 겁니다. 대본을 봤을 때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전에 그랬던 것들이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신동엽 씨, 어떻게 빚을 다 갚았을까요? 신동엽 씨는 정말 한 우물을 팠어요. 사업을 또 성공해서 빚을 갚는다, 이게 아니라 본인의 본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미 신동엽 씨 출연료는 회당 1,000만 원을 웃돌 정도거든요. 이렇게 계속 방송에 매진하면서 이 빚을 장기간에 걸쳐서 갚았고 지금은 여전히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내 잘 만난 김학래 씨입니다. 김학래 씨, 지인의 사기와 무리한 투자 등으로 무려 빚 100억 원을 넘게 졌습니다. 원래는 1980년대 방송됐던 유머 1번지나 이런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여기도 김영곤 씨랑 함께 출연을 했죠. 이때 워낙 유명해서 봄에만 행사 40개 넘게 소화하면서 장롱에 돈을 쌓아놓을 만큼 굉장히 성공한 개그맨이었습니다. 왜 장롱에다 돈을 쌓아놨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행사를 가면 지방에서 밤무대라든지 나이트클럽 행사 가면은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적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1995년 사업에 손을 대면서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피자집과 라이브 카페를 열었는데 2년 만인 1997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IMF가 터지죠. 그래서 모든 덤터기를 썼고 그 결과 빚이 10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망연자실한 김학래 씨를 구한 건 바로 동료 개구먼이자 또 아내인 임미숙 씨였는데 임미숙 씨의 상의 끝에 중식당을 차렸는데 대박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갚는데 무려 19년이 걸렸어요. 과거한 예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음식을 냉동식품으로 만든 게 저희가 최초였다. 찹쌀 탕수육, 누룩지탕 등을 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현재는 연 매출 100억 원 정도라고 밝힐 정도고요. 지금 이거는 김학래 씨의 얘기고요. 그럼 빚을 갚는 1등 공신이죠. 임미숙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임미숙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이 너무 커. 다 갚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언제 일해서 언제 갚나? 이렇게 생각하면 못한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날 다 갚았다. 이 빚을 갚는데도 몇 년? 19년. 강산이 두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빚이 많았는데 새롭게 중식당을 열 돈은 어디 있었나? 김학래 씨가 이 가게를 하려고 무려 24억 정도의 대출을 또 일으켰다고 해요. 정말 이거 아니면은 우리 망한다 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임미숙 씨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임미숙 씨, 빚을 갚고 난 다음에는 고생했다면서 김학래 씨에게 생일 선물로 럭셔리 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제가 출연하는 TVN 이 프리한 닥터에서 김학래 씨가 임미숙 씨에게 선물 받은 P사의 럭셔리 스포츠카를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김학래 씨는 이 배기음을 들으면 심장이 뛴다. 일종의 심리치료제 역할도 한다고 굉장히 자신감을 뿜어내기도 했었죠. 임미숙 씨가 이 외제차를 선물을 한 게 60세가 넘어서라고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왜 굳이 스포츠카를 사줬을까 싶은데 임미숙 씨 얘기는 이렇습니다. 김학래 씨가 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난 얼마 못 산다. 근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 차를 꼭 타고 싶다라고 그걸 얘기를 해서 결국 임미숙 씨가 정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라는 심정으로 P사의 스포츠카를 남편에게 선물했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철없는 남편과 그 철없는 남편을 정말 잘 내조하는 임미숙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빚 갚은 스타는 궁상은 이제 그만 이상민 씨입니다. 이상민 씨, 저희 올드스타에서 어떻게 빚을 다 갚았는지 69억의 빚을 갚는 과정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분이 용산으로도 이사하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상민 씨는 2005년 사업 실패로 69억 원 정도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 후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방송도 제대로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건 2012년 음악의 신을 통해서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무려 몇 개? 약 80개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무려 평균 8개를 계속 유지해온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상민 씨는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지니어스에 출연해서 우승했을 때 그 우승 상금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장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계속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 JTBC 아는 형님부터 본격적으로 고정 프로그램에 많아졌는데 그러다가 2016년 운명의 프로그램이죠. 미운우리 새끼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궁상민이라는 캐릭터도 부여받게 됐는데 너무 생선이 먹고 싶으니까 도미 머리를 사와서 요리를 해먹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참치회가 비싸니까는 참치회랑 식감과 맛이 비슷하다는 아보카도를 회처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러다 최근에는 이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16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최근 파주에서 용산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이 이사를 축하하러 온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 올해 빚을 다 갚았지 않냐? 만약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면 인테리어 로망이 있냐? 물었습니다. 이때 이상민 씨. 난 집을 못 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산집 역시 럭셔리한데 월세였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이 용산 아파트가 무보증금에 보증금 없이 월세 560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상민 측, 현재 이 용산집 월세로 사는 건 맞지만 무보증금에 월세 560만 원을 내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목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크게 낼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빚 갚은 스타 원조 여동생의 실연 혜은이 씨입니다. 혜은이 씨,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로 데뷔를 했고요.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위부터 14위까지 모조리 타이틀곡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했고요. 동료 가수들과 평론가들 역시 혜은이 씨를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혜은이 씨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빚이었다고 해요. 아니, 활동하지 않부터 잘 됐는데 왜 빚이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원래 혜은이 씨가 가수할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혜은이 씨 이렇게 당시를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후배에 보증을 서주셨다가 잘못돼서 길로 쫓겨났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혜은이 씨가 노래를 했다는 거죠. 1970년대 당시는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각종 행사와 광고 등을 통해서 돈을 자루에 담아야 될 정도로 많은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혜은이 씨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 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5채였고 현찰만 30억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개념의 30억이 아니라 과거 한 3, 40년 전 기준으로 30억이니까 이 환율의 가치를 따졌을 때 제가 못해도 한 200억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이 돈이 어떻게 다 날아갔나? 남편인 김동연 씨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야금야금 다 탕진해버렸고 결국은 빚이 무려 200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왜 200억의 빚을 지게 됐는지요? 1990년 김동연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인 2019년 협의 이혼했는데 김동연 씨는 2012년과 2016년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19년에도 금전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김동연 씨가 사업의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혜은이 씨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밤무대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혜은이 씨 이혼을 했는데 이 빚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이혼하고 1년 반 정도 은둔 생활을 했다. 이 빚을 한꺼번에 떠안는 건 아니다. 부부니까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좀 더 참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서로 편하게 살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감쌉니다. 김동연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혼한 이유는 서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다. 다른 이유는 없다.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은영 씨는 이렇게 진단했어요. 돈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 씨가 빚이 진짜 많은데 그 빚을 온전히 김동연 씨의 빚으로 다 남겨놓고 이혼하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빚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떠안았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 이혼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30년을 살았는데 더 참고 살지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좋게 잘 마무리해 서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잘 마무리하는 게 혜은이 씨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빚 어느 정도는 갚아줄게. 그 빚을 떠안고 나오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혜은이 씨 이 시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급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을 할 때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병인 줄을 본인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좀 늦었고 제대로 치료를 시작한 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병원에도 잘 못 갔던 이유가 요즘은 인식이 그렇지 않은데 유명 연예인 혜은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 어땠을까요? 이걸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약을 먹어야 하는지 병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공황장애인 줄 몰랐을 때 갑자기 불안감이 생긴 거죠. 어지럽고 주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몸이 시렸다라고 본인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혜은이 씨, 빚을 갚기 위해서 결코 무너지지도 또 쓰러지지도 못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다. 돈 주는 데면 싫은 곳이라도 가서 노래했다. 당시 방송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면서 빚을 갚기 위해 고생했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혜은이 씨의 이런 노력은 남편조차 인정을 합니다. 김동현 씨는 자신으로 인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돈을 벌면 빚 갚기 위해 살았던 혜은이 씨에 대해서 죄책감이 컸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위해 내조했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외조하겠다고 과거 밝힌 적도 있는데, 이제는 이혼했으니까 김동현 씨에게는 사실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김동현 씨에게는 혜은이 씨가 내린 가장 큰 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날 위해 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혜은이 씨, 이제는 많은 빚을 갚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숨죽이고 있을 뿐 많은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기사화시키거나 공개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이걸 다 갚은 후에 언젠가 속 시원하게 이걸 터놓는 날이 있을 때 저희 올드스타가 그들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